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제 채널에서 그간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바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캐트린 드 메디시스를 다시 다뤄볼까 하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그녀의 삶을 다룬 드라마가 상영이 돼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곧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는데요. 이번에 다룰 내용은 그녀의 마지막 나날들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죽었을까? 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카트린 드 메디시스는 참 대단한 여인이었죠.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에서 태어난 그녀는 프랑스 왕실에 시집을 와서 온갖 수모와 고초를 겪다가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자기 자식들의 섭정으로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정말 오랜 세월 권력을 놓지 않고 통치를 했기 때문에 16세기 후반의 프랑스는 그녀의 시대였다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죠.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죠. 16세기 후반으로 치달으면서 그녀의 시대도 저물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압도적 권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늘 위태위태한 상황에서도 그녀는 강력한 적들의 힘을 역이용하고 역이용하고 그래서 절묘한 균형을 유지하는데 대단히 능했다고 하죠. 그것으로 권력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하나같이 오래 살지 못했죠. 어린 나이에 죽은 프랑스와 2세가 있었고요. 이어서 샤를 9세도 20대의 나이에 죽고 말았는데요. 그나마 가장 건강한 아들이 앙리 3세였는데 이 앙리 3세는 남자를 좋아해서 후계자가 없었고요. 그런가 하면 막내 아들 프랑스와, 원래 이름은 에르퀼이었죠. 이 프랑스와도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녀의 미래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 강경파하고요, 미군호의 틈바구니에서 카트린은 언제나 줄다리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녀의 입장은 늘 모호했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녀의 적들은 어떠냐면 불만이 쌓여가는 거고요. 그녀의 입장은 점점점 수세로 몰리면서 공공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대학살, 이 사건도 역시 그녀가 전국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가톨릭이나 위그노 양측 모두 증오심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일촉즉발의 사태가 되는 거고 왕실은 더더욱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카트린의 늘 온건하고 또 애매한 태도, 이거는 이제 가톨릭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냈죠. 그래서 가톨릭 동맹을 이끌고 있었던 기즈의 앙리가 1584년 이후 본격적으로 실력 행사에 나섭니다. 그래서 기즈의 앙리는 스페인의 펠리페를 등에 업고서 독자적인 행동에 나섰던 거죠. 이때 이제 교황도 적극 협력을 했고요. 그러면서 왕실에 거센 압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때 왕실은 너무나 무기력했어요. 그래서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휘하의 병력도 너무나 부족한 앙리 3세는 뭐 어쩔 수 없었다고 치는데 카트린 역시 너무나 무기력하게 이제 당하기만 한 거죠. 그런데 10년 전만 했어도 카트린이 이렇게 밀렸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카트린도 나이를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60대 후반이 되면서 몸은 뭐 여기저기 계속 아팠고요. 그러면서 기력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젊었을 때처럼 그런 식으로 전국을 주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들 앙리 3세와의 미묘한 갈등도 그녀의 발목을 잡은 주요 요인입니다. 프랑스와나 샤를하고 달리 앙리는 이미 나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그에게 모친 카트린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자신에게 늘 간섭하는 존재죠. 그리고 자기가 뭘 하려면 방해만 하는 존재, 이제 그렇게 여겨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카트린의 생각에 반대하는 일이 많았고요. 왕실의 이야기가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이런 식의 혼선을 벌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왕실의 위상을 더욱 추락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었습니다. 앙리 3세로서도 사실은 모친의 그늘에서 언제까지나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는 모친 카트린을 점점 매정하게 대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 살 길을 모색하고 그랬는데 앙리 3세가 의존하게 된 것이 스위스 용병대입니다. 그래서 이 용병대를 대규모 고용해가지고 자신의 호위를 강화하고 그러면서 가톨릭 동맹에 맞서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민심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았던 거죠. 국경을 침략했었던 독일 용병대를 이제 괴멸시키면서 물리쳤던 사람이 바로 기즈의 앙리인데 그렇게 되면서 이 기즈의 앙리가 국민적인 영웅처럼 그렇게 부상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왕명을 어기고 이 무장한 가톨릭 동맹이 기즈의 앙리를 앞세워서 파리에 쳐들어오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 가운데 파리 곳곳에서 기즈를 지지하는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카트린 드 메디시스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와 다름없이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성당으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그런데 거리마다 가톨릭 동맹이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사람들의 통행을 막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카트린은 정말 당황합니다. 그때 카트린을 보고서 그 시민들이 모두 몰려들어서 야유를 퍼붓고 뭐 욕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카트린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미사도 참석도 못하고 궁전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녀는 오후 내내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평생 이런 꼴을 당해본 적은 없는 거죠. 너무나 참혹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더 심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벗어나야 할지 그 당시로서는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앙리 3세는 간신히 파리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하긴 합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었는데요. 그래서 다시 침착해진 카트린은 블루아 성으로 피신한 아들 앙리한테 이런 식으로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맞서봐야 안 된다. 지금은 굽힐 때다. 그리고 복수는 다음에 생각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모친의 이 간곡한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앙리 3세가 가톨릭 동맹의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하고 그다음에 타협을 한 겁니다. 그때가 1588년 6월의 일인데요. 이로써 나라의 모든 권력이 가톨릭 동맹을 이끌던 기드의 앙리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항복을 한 다음에 잠시 화해가 이루어졌죠. 이때 카트린도 위험한 파리를 벗어나서 루아르 강변의 블루아성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아들의 배신입니다. 카트린은 폐가 좋지 않았는데요. 그 무렵에 늑막염 증세가 심해져가지고 고통에 시달렸어요. 사실 오래전부터 아들이 자기 말을 완전히 따르진 않았어요. 그래도 중요한 요직이라고 할수 있는 곳에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장관으로 심어놓은 바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카트린이 앙리 3세를 견제할 수는 있었거든요. 카트린은 원래부터 끈기와 인내의 화신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왕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긴 했지만 비굴하더라도 가톨릭 동맹의 비위를 좀 맞춰주면서 때를 기다리면은 언젠가 기회가 온다 이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아들 앙리 3세가 분에 못 이겨서 이제 폭주하려고 하는 거를 늘 막아서고 막아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불만을 가진 앙리 3세가 드디어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카트린이 블루아성에 온지 얼마 안 돼서 모든 내각의 장관들을 일거에 해임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장관에 앉혔어요. 말하자면은 그나마 남아있었던 모친 카트린의 그런 권력을 아예 싹 제거해버린 거죠. 그래서 모친을 궁정 권력에서 완전히 내모는 쿠데타를 벌였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침대에 누워 있었던 카트린은 아무런 대응도 할수 없었다. 네, 그런 얘기죠. 그때 삼부회가 열리던 중이었는데요. 모친을 권력에서 완전히 밀어내는 데 성공한 이 앙리 3세가 승자의 여유랄까요? 모친을 찬양하는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녀를 일개 왕의 모후가 아니라 우리 프랑스의 모후라고 부르고 싶다. 뭐 그런 식으로 연설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뭐 비유를 하자면은 엄마 뒤통수를 세게 후려갈긴 다음에 그다음에 호호하고 불어주는 정도 그런 격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뒤로 앙리는 모친 카트린하고는 그 어떤 일도 상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별났던 일을 드디어 저지르게 되는 거죠. 1588년 12월 23일입니다. 앙리 3세는 기저의 앙리를 자신의 방으로 부른 다음에 들어오자마자 살해해버렸죠. 그리고 앙리뿐만이 아니라 기지가 사람들을 8명 정도 체포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정말 잔혹하게 살해를 해버렸습니다. 일을 저지른 다음에 앙리는 병석에 누워있는 모친 카트린을 찾아갔다고 하죠.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무릎 딱 꿇고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해주세요. 기지를 죽였습니다. 그의 가문 사람들도 모두 잡아들여서 죽였습니다. 단 하나 아쉬운 것은 마옌 공작 샤를이 도망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괜찮을 겁니다. 이제 기지의 앙리를 연호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저를 비난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손을 쓰지 않았다면 지금쯤 제가 그 녀석의 칼에 싸늘한 시체로 누워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일을 저지르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보고는 했네요. 그때 카트린이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있다가 아들 보고 나가라고 이제 손짓을 했어요. 그 즉시는 반응을 보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기록에 이런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틀 뒤가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때 크리스마스 날 고해 사제에게 가서 이제 고해를 하면서 카트린이 울먹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불쌍한 녀석. 무슨 짓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어딘지도 모른 채 파멸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카트린으로서는요,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지켜온 겁니까? 프랑스 통치자로서의 권력,
그리고 수세기 동안 대를 이어온 발로아 왕가 가문의 운명이 이제 와르르 허물어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런 예감 때문에 카트린이 절망 속으로 이제 빠져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카트린의 건강을 급속도로 악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때 벌어진 일이 크리스마스 부근이잖아요. 카트린이요, 1589년 1월 5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로부터 한 열흘 정도 지나서예요. 그때 온몸으로 염증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나이가 69세고요. 그녀의 불길한 예감이 있었던 것처럼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아들이 앙리 3세인데, 앙리 3세도 몇달 후에 증오에 가득 찬한 수도사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말죠. 말하자면 피가 피를 불렀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그렇게 마지막 남았던 아들이 죽으면서 그녀가 그 오랜 세월 지켜왔었던 그 발루아 왕과 왕실의 권력, 이게 모두 끝나버린 거죠. 그녀는 죽은 뒤에 블루아 성에 묻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몇년 뒤에 프랑스 왕실의 무덤인 파리의 생드니 대성당으로 옮겨졌습니다. 남편 앙리 2세 곁에 이제 영원히 잠들어 있게 된 건데요. 그녀에게는 악녀의 이미지가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어요. 여러 정적들을 독살했다. 그런 의심을 오랫동안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여인들을 스파이로 훈련시켜서 남자들을 유혹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프랑스 궁정이 유럽 내에서 가장 타락한 궁전으로 변질되도록 만들었다. 그런 비난도 받는 거죠. 그런데 그런 도덕적 비난은 나름 근거가 있다고 할수 있지만, 그녀는 결국 정치인이다. 이런 점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것 같아요. 권력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 권력을 지켜내는 것. 그게 이제 자신의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은 힘이 참 없었지만,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이제 그런 인물입니다. 앙리드 나바르가 앙리 4세가 돼서 나라를 좀 통치해보고 나서 먼 훗날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 강력한 세력들이 언제든 물어뜯으려고 하고 있는데 다섯 자식을 품에 남겨놓고 남편이 죽어버렸다는 거죠. 게다가 프랑스 내에서 아무도 자기 편이 없다.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늘 변신하고 또 가면 뒤에서 남들을 속이지 않고 자식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 자식들이 연이어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 엄마인 카트린이 빈틈을 주지 않고 지혜롭게 처신했기 때문이다. 난그 외줄타기를 해냈다는 것만으로도 경외감을 느낀다. 앙리 4세가 먼 훗날 카트린을 회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런 앙리 4세의 말에 크게 공감하는 편입니다. 도덕적으로야 그녀를 뭐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그녀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거나 할 때, 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그녀처럼 행동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책에서도 아주 긴장 하나를 끝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카트린 드 메디시스를 기억하는 분이라면 파리에 가셨을 때 파리의 북쪽 생드니를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스테인드 글라스라든가 또 루이 14세의 무덤, 이런 유명한 볼거리들만 보지 마시고 또 한쪽 구석에 있는 카트린의 무덤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야기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